안녕하세요. 이지화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이번 마르셀 듀샹 전시는 듀샹의 사후 50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그런 전시예요. 사실 듀샹이 생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당대의 관객들보다는 50년, 100년 이후에 관객들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듀샹이 기다리던 그 관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전시는 필라델피아 미술관과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필라델피아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마르셀 듀샹의 작업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런 연유는 듀샹의 어린 좀 젊은 작가 시절부터 연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그 듀샹의 작업을 소장하고 있었던 아렌스버그라는 부부가 1950년대 때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대량의 작업을 기증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약 200여 점의 소장품을 갖고 있는데 이번 전시를 위해서 150점 정도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의 이제 그 미술관이 갖고 있는 70%의 작업이 들어온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작업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서 한번 볼수 있을 법한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한 기회라고 하실 수 있고, 여러분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품뿐만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도 다 같이 보여지는데요. 이따가 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총 4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워낙 방대한 양의 듀샹의 작업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특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샘 같은 레디메이드라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듀샹의 어린 시절부터 죽기 사후 직전까지 다양한 삶의 여정에 이르러서 어떤 작품으로 작업 세계를 구성해 왔는지를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의 화가의 삶에서는 듀샹이 화가로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란 작업으로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되기까지 그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듀샹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자라났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듀샹이 고등학생 때 이제 보딩스쿨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루앙이라는 지방에서. 거기서 이제 여름방학 때 잠시 집에 와서 집에서 보였던 블랭빌이라는 교회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샘이라는 작업으로 잘 알려진 듀샹이 그렸다고 하기에는 이 그림은 너무 잘 그렸죠. 사실 이 그림 이는 당시에 많이 회자되고 있었던 인상파의 그림을 어떤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듀샹은 이 교회에서 실제로 카톨릭교의 그 세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실게요. 저기 있는 이제 그림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인상파주의의 그런 모습이 보였던 작품에서 또 이제 화풍이 변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화가가 생각이 나시나요? 사실 듀샹은 이 당시 세잔, 폴 세잔에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그의 그림 화풍을 조금 오마주를 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텔 톤의 그런 컬러감과 또 이제 검정색의 이런 하드 라인들 이런 것들이 폴 세잔을 연상시키는데요. 이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마르셀 듀샹의 친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사실 예술가는 아니었어요. 공증인이었고, 하지만 듀샹의 할아버지는 예술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들이 예술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너그러웠고, 굉장히 많은 부분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듀샹과 그 형제들을 예술가로 만들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리고 또 세잔에 대한 존경심이 같이 녹아있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듀샹의 형제들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듀샹 형제들이 그들 스튜디오에서 체스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체스라는 모티브는 이후에 듀샹의 작업을 굉장히 많은 모티브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체스를 두면서 또 이제 다양한 화풍을 익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의사 김우실의 초상이라는 작업이고요. 화풍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형태가 조금 더 왜곡되고 과장된 이제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으시고 이제 그런 파스텔 톤의 그런 표현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되 손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약간 분홍색의 오라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때부터 어떤 대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징주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근데 점점 이제 인상파에서 세잔 느낌, 그 다음에 야수파에 이르기까지 그런 좀 과장된 형태의 왜곡, 이런 것도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의 의미 부여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이 뒤무셀이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당시 의과대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될 친구의 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당시 이제 엑스레이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의학 기술로 조금 이제 보편화 됐었던 그 시기였다고 해요. 엑스레이 기술을 봤을 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다른 현상이 있다는 걸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시각적인 것 이면에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 듀샹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반영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형태가 왜곡되고 과장된 그런 이제 야수파적인 그림에서 이제 이 시기부터는 듀샹이 파리에 있는 큐비스트, 그러니까 입체파 화가로 활동을 하던 시기의 그림들입니다. 뒤를 다시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이 화풍이 변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기 앞에서 굉장히 아주 잘 그렸던 교회의 그런 사실적인 묘사부터 시작해서 형태가 점점점 추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와서는 그 인물의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죠. 이 작업은 킹과 퀸은 가로지르는 날렌누드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체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킹과 퀸이 체스에 나오는 이제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는 킹과 퀸이 어디론가 가로지르는 빠르게 가로지르는 이제 그런 체스판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로 구성을 해서 작품 안에 이제 구성을 한 건데, 이 시기부터 듀샹이 움직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움직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큐비스트 화가로서 어떻게 움직이는 장면의 찰나, 그 정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했었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표현이 극대화된 아주 정수를 찍은 것이 바로 저기 보이는 아주 유명한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넘버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12년 듀샹이 살롱 드 장대팡당전이라는 파리에 있는 전시회에 출품을 했었는데요.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 그림을 받아들이고는 굉장히 당황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 요인들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그 누드라고 한다면, 이제 여성의 누드를 보통 연상을 하고요.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남성의 시선을 소극적으로 받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누드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떠세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누드이죠. 이렇게 주체적인 누드 그리고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조롱을 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듀샹은 나에게 이 누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대상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점은 보통 이제 그림 밑둥에 그 작가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이 아래 보시면 Nude Descending on Escalier라고 좀 크게 작품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것도 굉장히 당시에는 unusual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을 수정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듀샹에게 이 작업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듀샹은 이 작업을 수정한 대신에 이 그림을 그 전시회에 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다음에 1913년에 뉴욕 에이머리 쇼에 이 작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파리에서 그런 반응을 얻었던 그 작업이 그 다음에 뉴욕에 가게 됩니다.
뉴욕 애니메이션쇼에서 이 작업은 성공적인 대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뒷샹은 화가로 이미 유명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뒷샹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공을 했었던 그 뒷샹이 비슷한 화풍을 계속 반복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뒷샹의 특성상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었었고요. 본인의 어떤 위치를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었던 작가입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깨트리면서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었었던 거죠. 사실 25살에 그런 명성을 얻었으면 또 그러고 싶은 도전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 생각도 드는데요. 저 작업에서 성공을 하고 뒤샹은 파리 큐비스트를 완전 떠나고요. 떠나서 뮌헨, 독일에 있는 뮌헨에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잡고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새로운 예술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작업은 그 당시에 그렸던 이제 그림인데요. 전에 그림과는 또 다른 허풍으로 좀 이어졌다는 보실 수 있으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정지된 어떤 그런 극적인 분쇄된 어떤 움직임의 표현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1차원이 아니고 3차원의 모습이라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림자가 있고 어떤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고 저 그림보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상징주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었죠. 디뮐셸 박사의 손에 대한 표현을 했었던 것처럼 여기는 제목을 신부라고 붙입니다. 이게 왜 신부일까?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처녀에서 신부로 변해가는 과정을 기계적으로 그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림 자체에서 보이는 어떤 살색톤의 움직임, 약간 곤충 같기도 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기이하게 이제 기계적으로 표현되는 이제 이런 그림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오셨는데요. 예술적이지 않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 섹션의 그 제목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좀 상상은 하셨겠지만 레디메이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예술가가 직접 무언가를 손으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른 용도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기성품을 예술의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예술품을 만든다. 이제 예술가가 선택한 어떤 오브제가 예술품이 되는 그런 예술가의 선택과 예술가의 행위 자체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각적인 혹은 형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생각, 정신적인 것이 중요해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예술계의 변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부에서 보여드렸던 또 기계적인 움직임들, 기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뒷샹의 관심이 아예 이제는 기계 자체를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뒷샹이 루앙에 있는 지역에서 쇼윈도 너머에 보였던 초콜릿 분쇄기를 그린 것인데요. 어떠세요? 이 그림에 어떤 뭐 예술가적인 그런 붓질이라든지 예술가의 기교라기보다는 마치 어떤 제품 카탈로그에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다이아그램적인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때부터 뒷샹은 어떤 망막적인 것, 뒷샹이 망막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현상 이면에 있는 이제 다른 생각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초콜릿 분쇄기 1번, 그 다음에 이거는 2번인데요. 이 두 개지에서 또 어떤 게 달라지냐 하면 이제 기계적인 느낌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캔버스 자체를 꿰매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로 꿰매는데요. 이때부터 뒷샹이 사용한 다양한 이제 이후의 재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미술 재료가 캔버스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초콜릿 그라인더가 이 작업에서도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제 아래 부분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큰 유리라는 뒷샹이 굉장히 유명한 대작 중에 하나인데 이 작업을 만드는데 8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뒷샹이 관심 있는 다양한 기계적인 움직임들, 각각의 모티브들을 저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작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8년에 걸친 이런 축적된 그 이미지들이
이런 또 다른 시나리오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이게 이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한 명의 신부와 이제 아홉 명의 독신남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구애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캔버스가 아닌 유리에 그렸고요. 또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피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화 물감도 들어가지만 먼지, 납, 철사, 이제 이런 것 같은 굉장히 비전형적인 그런 예술 재료들이 작업에 들어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브제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죠. 뒷장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어떤 지위나 명성에 대해서 좀 달아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조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뒷장은 예술이 예술 스스로 온전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뒷장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도서관의 사서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파리에 있는 생쥐니에브 그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당시 이제 뭐 기하학이라든지 수학, 언어학 같은 다양한 학문들을 섭렵하게 됩니다. 또한 이 도서관에서 듀샹이 굉장히 중요하게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카이브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도서관이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들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뒷샹은 이 작업을 만드는데 본인이 하는 다양한 노트들, 굉장히 노트를 하는 걸 즐겨 했다고 해요. 여기저기에 이제 많은 노트들을 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이제 콜로타입이라는 방식을 복사를 하게 되는데 잘 아카이브를 해놓은 첫 번째 상자가 되고요. 1914년 상자일 거예요, 이게. 이 이후로 뒷샹은 굉장히 많은 상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의 이제 첫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서 봤던 큰 유리라는 작업을 이제 디지털로 구현을 해놓은 것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뒷장에 8년간 만들었다는 그 큰 유리는 뒷장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운송 중에 그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이 보이시죠? 이 이후로 이것이 이제 복원이 되고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이제 영구 설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용이하지 않은 그 작품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있는 그 크기와 똑같은 그 프레임으로 저희가 이 영상 작업을 제작을 했고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다시 오셔서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캔버스가 아닌 다른 방식의 이제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서 이제는 기성품 자체를 사용하는 예술 작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듀샹이 이후에 계속 얘기했던 레디메이드라는 작업의 첫 작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자전거 바퀴인데요. 사실은 듀샹이 이 작업을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이 작업을 만든 건 아니라고 해요. 파리에 있던 스튜디오에 자전거 바퀴가 있었고 그리고 부엌에 있던 등받이가 없던 의자 이 두 가지를 조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바퀴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 원형을 봤을 때 뒷샹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 느낌은 마치 벽난로 앞에서 그 불이 이렇게 그 벽난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약간 멍 때린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뒷샹의 기계적인 움직임과 그것이 발생하는 어떤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이후의 작업에서도 계속 모티브로 나오는데요. 이 뒷샹이 1913년에 이 작업을 만들고 1915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그 13년 버전은 소실이 되지만 이후 뉴욕 스튜디오에서 이것을 다시 만들고 또 연거푸 만들면서 이 자전거 바퀴에 대한 의미가 점점 더 가중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유명한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레디메이드의 정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5년에 뒷샹이 뉴욕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 독립예술가협회라는 이제 협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어떤 전시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전시의 방식은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모든 예술가가 조금의 돈만 내면 다 참가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모토를 달았던 이제 그런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했었어요. 당시 뒷시장은 그 전시의 작품 배치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협회 안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시장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룹에 주창하는 그런 마니페스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조금 하게 되고,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알머트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그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이 변기를 구입하고 알머트라는 서명을 한 다음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상자를 열어본 이제 위원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냥 그때 가면 어느 화장실이나 볼수 있는 그런 변기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격론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술인가, 예술이지 않은가. 결국에는 투표를 하기에 이르르고요.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났고, 결국 이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고 그 천막 뒤에 드리워져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로 뒷시장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슈 자체를 굉장히 화제화시키는데요. 바로 이저 뒤에 있는 The Blind Man이라는 잡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The Blind Man은 이제 독립예술가 협회에서 발행했던 잡지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호에 이제 뒷시장의 친구들, 지인들, 그러니까 평론가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왜이 셈이 예술인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피력을 합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이 변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적인 상징성, 왜 아름다운가, 뭐 부자 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였었고, 또 뒷시장 스스로가 썼다라고 추정되어지는 이제 글에서 뒷시장이 이제 알머트 씨를 열심히 옹호하면서 알머트 씨가 이 작업을 전시장으로 가져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머트 씨는 이 변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가의 행위, 예술가의 선택, 그것으로 어떤 시각적인 그 예술가의 기술이 아니라 어떤 정신의 영역,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의 영역을 전면으로, 예술 작품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이제 그런 작업이 탄생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약간 미술의 원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향유하는 다양한 현대미술의 아주 근원이 됐었던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1917년 버전의 사진이고요.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버전의 사진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많은 버전의 카피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셈이 이 사진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작품을 포함해서 총 17회의 그 레플리카들이 만들어지고 레플리카라고 하는 건또 이제 뒷시장이 직접 서명을 했었던 진품이라고 보여지는 이제 그런 복제품인데 그 복제품 중에 지금 저 뒤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저 작업이 1950년 버전으로 제일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작업이 기성품을 철물점에서 구매한 거라고 한다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그 와인병을 거꾸로 놔서 이제 건조시키는 이제 와인 병거리인데요. 당시 어느 백화점에 가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병거리였다고 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베이에 가면 똑같은 거살수 있다고 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오브제였고, 뭐가 다른가? 여기는 마르셀 뒤샹의 서명이 있죠. 저기서 이제 알머트라는 서명을 함으로써 이 서명의 중요함에 대해서 뒷시장은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작업에 이제 마르셀 뒷시장 1914년이라고 사인을 하는 순간 이것은 고고한 예술품이 됩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뒷시장이 굉장히 많은 복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복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하나하나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어떤 마켓적인 밸류라든지 그 가치에 대한 그, 그런 전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가는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61년에 복제된 버전인데요. 이 작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백화점에 가서 사려고 하면은 이 작업이 워낙 유명해졌던 터라 아, 마르셀 드샹의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구매하십니까? 라고 상점이 점원이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인데요. 이 시기는 듀샹이 1, 2차 세계대전을 사이에 이 시간에 했던 작업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뉴욕에 15년에 이주하고 나서 또 이제 파리를 다시 돌아오고 또 파리뿐만 아니라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다양한 여러 곳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듀샹의 다양한 작업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듀샹은 예술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또 체스 선수로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체스를 위에 이제 좀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스를 얼마나 잘했냐면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로 뛸 정도로 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건 나중에 보세요. 너무 조그만 사진이어서 여기 보시면 뒤에 빼꼼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게 뒷샹입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권 그 선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뒷샹은 이렇게 체스에 열광했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어떤 지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영역 이제 그런 것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어떤 그 체스의 그 기수나 어떤 체스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1925년 프랑스 체스 챔피언십 포스터를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체스판이 마치 3차원으로 이렇게 이동되어가지고 이렇게 부유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듀샹의 체스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체스 전략집을 체스 전문가와 같이 공저하는 데까지 이르는데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샹이 각종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책을 구성하는 모든 바인딩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직접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약간 스타워즈 같은 이제 그런 타이포도 아연판을 직접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 빛을 때리고 거기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로 이런 효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그런 책의 편집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도서관 사서로서 일할 때 그런 다양한 책을 접했었던 이제 그런 영향이 여기서 보여진다고 할수 있고요. 또한 책을 만드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책 만드는 모든 과정을 여기다 이렇게 아카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폰트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체스판에 어떻게 전략을 둬서 뭐그 체스에서 말하는 엔드게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수수께끼를 어떻게 푸는지 이제 그런 데 내용들을 촘촘하게 다 정리를 한 그런 아카이브고 또저 상자는 어떤 한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었던 레디메이드 상자 안에다가 이제 이 모든 아카이브를 넣어서 1932년 상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섹션의 제목이기도 한 에로즈 셀라비라는 듀샹의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아입니다. 사실 듀샹이 이제 예술가로도 활동하기도 했지만 체스 선수로도 활동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이름이 날렸지만 또 그것을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계속 깨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예술가적인 지위를 계속 스스로 좀 탈피하고 싶어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고민이 적혀 있던 어떤 글을 보면, 내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나, 인종을 바꿔야 되나, 아, 성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다 매니페스토인데, 거기에 이제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미술사에서 성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제 모나리자의 얼굴에 수염을 그려서 남자로 바꿔버리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니, 사진. 만레이라는 이제 친구와 같이 촬영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듀샹 스스로 여장을 하고, 짙은 화장에 그런 여성이 입을 만한 그런 옷장을 하고, 여성의 포즈를 지으면서 이제 여성 정체성을 여기서 나타내죠. 이름은 에로즈 셀라비라고 칩니다. 에로즈 셀라비는
에로스 그것이 곧 삶이다라는 이제 불어 말의 말장난인데요. 그 에로즈 셀랍이라는 정체성을 여기서 만들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이름을 본인 작업의 서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아이덴티티인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명할 때 by 에로즈 셀랍이니까 그 에로즈 셀랍이 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혹은 에로즈 셀라비 혹은 마르셀 듀샹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같이 쓰거나 이렇게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명명하기 일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작업은요. 아까부터 나왔던 듀샹의 여러 상자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상자인데요. 초록 상자, 그 그린박스라고 하는 상자인데 여기를 들여다보시면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제 큰 유리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있었던 고민들과 노트들, 그다음에 습작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상자예요. 실제로 그큰 유리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총세번 더, 그러니까 지금 총네 개의 그큰 유리가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큰 유리 제작 과정에 이 그린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료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먼지를 유리 안에 넣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다 일으키는데 먼지를 이렇게 축적했었던 사진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아네믹 시네마라는 작업인데요. 2차원의 어떤 그 문양을 그 축음기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돌아갔을 때 보이는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이 2차원이지만 마치 3차원인 것 같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제 듀샹이 이제 옵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옵티컬한 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망막적인 레티나랑은 또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망막적인 것이 어떤 이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라면 이제 이 옵틱한 것은 어떤 눈조리개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사용을 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 일루전을 얘기한다고 할수 있죠. 실제로 듀샹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 메커니즘 자체, 그러니까 축음기 위에 돌아가는 이런 판의 그의 굉장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래핑 콩크르라는 발명가 대회의 그 박람회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그때 출품했었던 로토리 리프라는 작업인데요. 사실 그런 박람회에서는 이제 발명품을 선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쓸모없는 예술 작품 같은 오브제들이 환영을 받을 리가 없죠. 잘 팔리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듀샹 스스로 이것은 대실패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듀샹이 여러 경계를 넘었잖아요. 남녀성도 넘고 그 회화와 회화가 아닌 것과 예술과 예술이지 않은 것의 경계도 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술의 영역과 산업의 영역까지 그 경계를 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듀샹의 자유로움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마르셀 듀샹의 여행 가망 속 상자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휴대용 미술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이동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피난을 가기도 했고요. 또 운송수단이 증기선에서 이제 비행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동이 좀 용이해졌고 또 다양한 곳에서 듀샹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듀샹의 작업을 따로따로 소장하게 되는 이제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듀샹은 이제 본인의 작업이 그렇게 여러 각지에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고 해요. 작품이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내 사지가 다 찢겨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곳에 모으고자 했었고, 그것을 이제 실현함에 있어서 작품들의 본인의 이제 중요한 작품들의 미니어처 버전을 만들어서 이런 상자 안에 담음으로써 휴대할 수 있고 이제 어디서나 이렇게 작품을 다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행 가방 속 상자라는 말은 이제 이거 이
처음 만들어졌던 여행가방 상자의 20개 버전이 딜럭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정말 여행가방 같은 그런 가방 속에 이 상자가 들어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명명이 되어진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버전은 1941년에 처음 그 여행가방 상자가 만들어지고, 딜럭스 버전 그 다음에 만들어진 보급판에 이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실 텐데요. 여기부터 저 뒤쪽까지 그총 13개의 폴더가 있고요. 그총 3개의 폴더에 총 69가지의 작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69가지의 작품들이 들어 있다라는 게 바로 그 이게 1941년 버전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약간 걸쳐 있는 반원형의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게 사실 그 위에 보셨던 큰 유리에 들어가는 이제 모티브이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글라이더라고 하는 저 작업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게 41년 거냐, 그 42년 이후 거냐가 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변기, 조그만 미니어처 변기가 보이시죠? 여기 이 작품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알머트라는 서명이 써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그런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제 옆으로 보시면 여행가방 상자가 보급형만 한 300개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한 번에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41년 이후로부터 여러 차례, 한 7차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한번 복제됐을 때뭐 20개, 40개, 뭐 많게는 뭐 60개 이상까지 만들어지고, 68년까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버전은 66년 버전이고요. 이제 저것이 처음 버전이 이제 나무 마감으로 되어 있고, 이제 메탈 소재로 이제 코너링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깥에는 빨간색 가죽으로 마감이 되고, 안쪽은 빨간색 천으로 이렇게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시기에 따라 복제되던 그런 아이템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관람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뒷샹이 체스에 대한 관심, 이또 반영된 작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뉴욕에 있는 줄리앙 레비 갤러리에서 The Image of Chess, 그러니까 체스의 이미지라는 전시를 열게 되고, 동료 작가들과 함께 그 체스의 오브제를 디자인한 그런 것들을 같이 전시하는 이제 그런 전시회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이게 바로 뒷샹이 고안한 포켓 체스인데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그 이제 이걸 펼쳐서 세로로, 그러니까 가로로 노는 체스가 아니라 핀으로 꼽아서 세로로 체스를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고안해서 같이 전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뷰 매거진이라고 해서 어떤 뒷샹에 전반적으로 달았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기에 포함되었었던 다양한 작업 중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으로 접혀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뭔가 끼울 수 있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3층으로 틸팅이 돼서 이제 입체적인 형태가 될수 있는 약간 팝업북 같은 형식의 작업이고, 뒷샹을 하나의 지적인 성인으로 표현을 한 이제 프레데릭 키슬러라는 어떤 건축가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뒷샹이 이제 키슬러와 같이 협동으로 만들게 된 하나의 뒷샹 스스로의 그런 초상화인데요. 뒷샹이 이제 아까 여성으로도 분장했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키슬러라는 건축가가 석고를 사용해서 다양한 건축 모형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그 석고가 몸에 닿아서 떨어졌을 때 굉장히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얼굴에다가 석고를 썼다가 빼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강한 조명을 때려서 본인의 모습이 그때 한 40대쯤이었는데, 85살이었을 때의 모습을 연출을 한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뒷샹은 81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살지 못했었던 그 이후의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연출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오셨는데요. 이 우리 욕망의 여인이라는 이 섹션에서는 뒷샹이 생을 마감하기 전한 20여 년간의 그런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 시기만 해도 뒷샹은 이제
많은 후배 작가들에게 미술계의 원로로 또 이제 영웅으로 이제 추앙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50, 6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팝아트, 미국의 팝아트 굉장히 이렇게 도약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다양한 작가들이 오브제를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듀샹의 샘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현대미술이 이어져 왔던 그런 모든 형태들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듀샹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미술사적인 접근으로 많은 미술관들에서 듀샹의 그 회고전을 갖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그 듀샹의 작품들을 전시했던 미술관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작가가 사진을 촬영을 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로 이 시기에 되게 많은 그런 복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듀샹은 이런 복제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그러웠다고 해요. 그런 니즈에 있어서 복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면 듀샹이 그 복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관찰, 그렇게 슈퍼바이징을 하고요. 그리고 조언을 주고 또 직접 서명을 해서 이게 진품이다라는 표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잘 보이진 않은 디테일샷이지만 첫 번째로 복제품이 됐었던 울프 린데라는 스톡홀름에 있는 큐레이터 요청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복제 버전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선 보실 수 없지만 위에 보셨던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그 복원됐던 버전은 그 프레임이 철제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 사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울프린데 버전은 첫 번째 버전, 그 나무 프레임으로 이제 마감을 한 이제 그런 작품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원본은 변했지만 복제품이 더 원본 같아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이게 아까 보셨던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설치를 하고 이제 본인이 앞에서 촬영했었던 모습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도 보여준 적 있었던 리차드 해밀턴. 리차드 해밀턴이 듀샹에 대한 존경심으로 열었던 테이트 갤러리에서 굉장히 큰 회고전, 유럽에서 가장 컸었던 회고전이라고 해요. 그때 만들어졌던 이제 큰 유리 복제품이고, 조금 다른 점은 밑동에 이제 이런 반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각각 버전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듀샹은 본인의 회고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시 기획과 복제품이 제작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에 관여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직접 포스터를 디자인하기도 했어요. 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듀샹이 아까 다다 매니페스토도 보셨지만 다다 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포스터는 다다의 모든 무브먼트, 모든 활동들을 총 모아놓은 그런 약간 아카이브이면서도 역사서이기도 하면서도 포스터인 이제 그런 네, 포스터이고 여기에 보시면 그런 뒷장의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212번까지의 다양한 이제 다다 그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미술적으로 중요한 그런 포스터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뒷장이 위에서 보셨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가 있었던 1913년 에이모리 쇼의 50주년이 되는 그 전시를 함에 있어서 뒷장이 직접 흔쾌히 포스터를 디자인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뒷장이 그 파세다나 미술관에서 첫 정말 대규모 회고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드는 포스터를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본인 스스로를 현상범으로 만들었죠. 이게 또 제가 이 작업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게 접힐 수 있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딱 도착하고 나니까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던 포스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접었을 때는 정말 이 현상수배범 전단지 하나가 본인이 가장 크게 대규모로 지었던 회고전의 포스터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트, 그런 레디메이드 사용했던 위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섹션에 보셨던 이제 다양한 회고전과 그리고 작업이 복제되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보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은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뒷장은 나는 요즘 숨을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본인의 어떤 제작이나 어떤 그런 작품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했었었는데요. 사실은 스스로는 비밀이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미술계 활동을 안 하고 복제품만 만들고 사실은 미술계에서 은퇴한 것이다라고 많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뒷샹은 그 동안에 뉴욕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남몰래 20년 동안 한 작업에 매진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애땅도네라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그냥 형태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면 이제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연구 설치가 되었는데 어떤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의 사이즈만한 방이 있는데 그방 끝에 하나의 문이 있고요. 그 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여성의 나체가 등빛을 들고 본인의 몸을 비추면서 있는 그런 풍경 앞에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광경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작업이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상징주의적인 그리고 또 약간 미술사적으로도 뭐 꾸르베 그 예를 들면 그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제 꾸르베의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작업의 모티브가 됐던 다양한 습작들은 전시장 뒤쪽에 있는 그 19금 섹션 조금 이제 좀 가려져 있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관찰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안에 가시면 그 작업에 대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작업을 66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코플리라는 사람 친구에게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때 코플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는 이 작업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이 작업을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기증을 해달라. 사실 이제 66년 정도 됐으면 이미 아까 1950년도에 아렌스버그 부부가 많은 양의 작업을 필라델피아 미술관으로 이제 소장하게 유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뒷샹은 이제 아까 여행 가방 속 상장에서도 볼수 있던 것처럼 한 기관에 본인의 작업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었고 그렇게 작업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가족을 이루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코플리는 뒷샹이 죽은 후그 친구의 약속 두 가지를 모두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이제 연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영상으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시의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되시면 조금 더 천천히 보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